무한 연대를 이어 창장 수십성상 일당어의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역사를 수놓아온 백전백승 조선노동당. 성스러운 혁명의 연대마다에 충정의 전투들을 조직지휘하여 세인을 올려오는 눈부신 기적과 혁혁한 전과를 이룩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투쟁전통과 역사를 끝없이 빛내어 나가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 7차 대회를 앞두고 충정의 70일 전투를 벌릴 것을 발기하시고 이 전투를 진두에서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 전투 기록집에 기록된 70일 전투, 100일 전투, 200일 전투를 비롯한 전투 자료들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여 그들이 우리 당의 현명한 용도와 우리 민의 영웅적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깊이 체득하고 대로리어 빛내어 나갈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노동당 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은 역사적인 70일 전투. 1974년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대건설 전투가 시작된 첫 해이며 6개년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 우위를 가지는 해였습니다. 로고라되는 적들의 새 전쟁 도발 책동과 행성을 휩쓴 세계적인 경제 파동, 우리나라에 대한 현대 소정주의자들의 경제적 압력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 나섰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 발전의 요구를 통찰하시고 몇 개년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 전망 목표를 증명하기 위한 사회주의 대건설 방침을 내놓으시었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웅대한 고상을 실현하는 데서 관건적 우위를 가지는 1974년도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전당이 총공격전을 벌여 최단 시일 안에 수행하기 위한 역사적인 70일 전투를 몸소 발기하시었습니다. 모두 다 70일 전투예라. 70일 전투는 석도전의 불길 높이 연초부터 9월 말까지 9달 동안 해낸 양과 맞먹는 아름산 과제를 단 70일 동안에 수행해내기 위한 역사의 룰이 없는 대전투였습니다. 중랑으로부터 각 도시 군들과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70일 전투 지부를 조직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70일 전투를 대사상전으로 힘있게 밀고 나갈 때 대한 혁명적 방침을 제시하시고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었습니다. 70일 전투를 통하여 우리 민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심과 헌신성이 총폭발되도록 모든 선전선동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정치사상 공세를 들이대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 이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종자를 주시고 하나하나 완성시켜주신 경제선동 작품들은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위력한 사상전의 무기로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파견해주신 강력한 예술선전대와 방송선전대들은 들끓는 전투 현장들마다에서 대중의 혁명적 요리를 더욱 북돋아 주었습니다. 가는 곳마다에서
화선식 정치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그 어디에서나 경제선동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었으니 70일 전투는 생산자 대중의 애국 충정의 불을 지펴 경제사업에서 전례 없는 대혁신 대비약을 안아온 일대 사상전이었습니다. 채굴공업과 수성, 수출 부문을 70일 전투의 주타격 방향으로 정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수많은 탄위들을 쉼없이 찾고 찾으시며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 대건설의 총진군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었습니다. 현지에서 전투 정령을 요의하시고 70일 전투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도 밝혀주시며 통이 큰 작전으로 사회주의 대건설 전투를 더 세게 밀고 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 지도 소식은 온 나라에 대거저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했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투 승리의 기본 열쇠를 사상을 발동시키는 데서 찾고 사상전에 집중포화를 들이대는 속에 사람들의 정치 사상적 풍모와 투쟁 기풍에서 새로운 소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시한 전투과제를 한치도 어김없이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오직 한 생각으로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며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갔으니 70일 전투는 평범한 사람들을 불굴의 토사들로 키웠습니다. 전의 불길이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차게 타오른 70일 전투의 불도가니 속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 패배주의와 무책임성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 잔재들이 여지없이 불살라지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로 해나가려는 대중의 앙양된 성심력에 의하여 수천 여권의 새 기술과 발명이 창안 도입되고 수많은 생산장성의 예비들이 담고동원되어 전투 이전 시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혁신적 성과들이 이룩되었습니다. 그 어느 품은 그 어느 단위에서나 이전의 기준과 기록이 돌파되고 새 기준 새 기록이 창조되는 속도전의 불길 속에 전반적인 인민경제가 비상이 빠른 속도로 창성한 70일 전투의 날과 날들. 우리 당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70일 전투를 발기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 안고 영웅적 노동계급은 10년이 걸려도 하지 못한다고 하던 대야군기지의 확장공사에서 또 하나의 기적을 창조했으니 온 나라를 끌어번지게 한 이런 격동적인 소식들은 세상 사람들을 놀래웠습니다. 예보름에 충직한 천만전사들의 비상한 혁명적 요리에 의해 뜨락도로 생산은 1.7배로 자동차 생산은 2.4배로 뛰어오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방대한 경제건설 과업들이 그처럼 짧은 기간에 완수되는 속에 새로운 진군 속도 70일 전투 속도가 창조되게 되었습니다. 에 대한 순정의 마음을 안고 갱막장과 생산 현장들에서 맡겨진 혁명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돌격전을 벌린 우리 인민.
눈앞에 다진 맹세를 순간도 어길 수 없어. 그 어떤 미혼도 희생도 무릅쓰고 한몸 소슴없이 내댄 영사들.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70일 전투 과제를 기어이 수행해내고야만 불굴의 전사들. 70일 전투의 나날 수많은 우리 근로자들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당원으로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억세게 성장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처럼 방대한 1974년의 인민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6개년 계획을 당창건 서른돌전으로 앞당겨 수행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70일 전투를 근지 높이 총화하시며 자신께서 우리 인민을 천리마에 태워 천리마 시대를 열어놓았다면 김정일 동지는 우리 인민을 이끌어 석도전의 시대를 열어놓았다고 교시하셨습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경도 밑에 사회주의 건설의 더 높은 명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기세를 누리에 떨친 70일 전투. 역사적인 70일 전투는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이 기본이며 사상의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사상론을 구현하여 사상전을 벌릴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진리를 실천으로 확증해 주었습니다. 사회주의 대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놓고 석도전의 새 시대를 펼쳐놓은 70일 전투는 진정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사상전의 정당성과 그 돌패 위력을 보여주는 승리의 전투였습니다. 회당 전투 기록집에는 공화국 창건 서른돌을 앞두고 진행된 1978년의 역사적인 백일 전투도 빛나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화국 창건 서른돌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성대히 맞이하기 위하여 온 나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또다시 충정의 백일 전투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제2차 7개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도록 조직 영도하신 백일 전투.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고 우리가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축혀들고 나갈 때 점령 못할 목표는 없다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교시하셨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이것이 현실이 우리 당이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혁명적 구호이며 당사업의 정적 방침입니다. 우리 장군님 온 나라 인민을 대거저 전투회로 불러일으키시며 심장 깊이 새겨주신 불멸의 구호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진정 그 구호는 백일 전투의 격전장들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낳기 위한 도쟁의 기치였습니다. 제2차 7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데서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도 적지 않지만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제 힘을 믿고 제 힘에 의거하여 해내야 한다고 백도의 혁명정신을 오늘의 전투에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항일혁명의 불길 속에서 창조하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도쟁해 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제 손으로 기어이 연기를 폭탄을 만들어 싸웠던 항일혁명 투사들의 백절불굴의 흉령정신, 자력갱생의 흉령정신이 온 나라 전투장마다에 세차게 나뇌치게 하시었습니다. 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다 맡아 나선 인민군 군인들에게 나라의 동서부를 연결하는 무려 500여리의 평양 본산 고속도로 건설을 통째로 맡겨주시고 그들의 전투장을 몸소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 백일 전투의 앞장에 인민군대를 내세워주신 크나큰 믿음 안고 인민군 영사들은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마식령과 아호비령의 곤준한 산발들을 깎아내며 수십 개의 굴길과 다리들을 일도 세워나갔습니다. 우리 인민군 영사들은 이 전투의 나날에도 자력으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데서 선구자적 역할을 다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 내무군 상경들이 100일 전투기간 자력갱생의 기치도 높이 평양 지하철도 제3계단 공사에서 발휘한 무비의 위훈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막히는 발파가스 속에서도,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북락의 위험 속에서도 한 걸음도 물러섬이 없이 사생결단의 각오로 공사를 다구쳐 나간 육탄 영사들, 수많은 공사 설비들을 자체 힘과 지혜로 만들어내어 매일 전투과제를 800%, 1200%로 넘쳐 수행하는 전례 없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투기간 용감한 공격정신, 완강한 난관극복정신으로 로동당 시대의 지하궁전을 훌륭히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내세워주시며 그들이 발휘한 자력갱생 간거분투의 흉령정신이 온 나라에 더욱 세차게 나뇌치게 하시었습니다. 전투의 나날 저국 땅 방방곡곡에 펼쳐진 놀라운 현실들은 자기 힘을 믿고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 뚫고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의 철안찬 결실들이었습니다. 정녕 공화국 창건 32살 맞으며 진행된 충정의 100일 전투의 나날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밑에 우리 군계와 인민이 자력갱생의 기치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이 추켜들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한 역사의 나날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제의 6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다시 한번 백일 전투를 벌리도록 하시고 전당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었습니다. 당제의 6차 대회를 맞으며 당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역량을 이룩하자. 당은 당대회가 열릴 때마다 새로운 혁명적 대거조를 일으키곤 했다고 하시면서 우리 장군님께서 몸소 진도 지휘하신 1980년의 백일 전투,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대거조회로 부르는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심장에 받아안고 송진군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체위협 계승의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모시고 당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획기적 조난을 일으키게 될 역사적인 대회인 당제의 6차 대회를 앞두고 온 나라가 충정의 백일전투로 끌어번졌습니다. 연대만 연대들의 우리는 사상의 위력으로 승리해왔다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일 전투의 승리를 위한 사상 공세를 집중적으로 벌리도록 하시고 그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당이 전투를 벌릴 때마다 당원들과 인민들의 심장에 불을 지펴 혁명적 대거조회로 불러일으킨 것처럼 당제 6차 대회를 경이적인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경제선동 활동을 진공적으로 불려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백일 전투의 격전장들마다에 펼치도록 해주신 혁명적인 화선식 경제선동 활동은 천만 국민을 당정치의 결사관 처리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온 나라를 새로운 혁명적 대거조로 끌어본지게 했습니다. 당 제6차 대회를 향하여 충정의 전투로 낮과 밤을 이어가는 그 나날 붉은 샘물로 당을 받던 사회주의 건설의 1211고지 황철 강선 김철을 비롯한 온 나라 철의 기지들에서 당의 끝없이 충직한 강철 전사들이 하루하루의 철 생산 과제들을 어김없이 수행해 나갔습니다. 제취공업을 경제건설에서 선차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주타격 방향으로 정해주신 우리 장군님의 그 믿음 세계관과 부닥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타개하며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간 수천척 지하막장의 전처병들 안주탄전의 탄보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호소를 받들어 하루에 만 톤 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우리의 노동계급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없다는 조건타발을 몰랐으니 제 힘을 믿고 제 힘으로 난관을 뚫고 나가는 공격정신은 더욱더 높이 발휘되었습니다. 자랑찬 노력적 선물을 안고 당제 6차 대회장의 긍지 높이 들어서려는 불타는 그 마음 안고 대한의 노동계급은 오만 크바의 발전기를 그처럼 짧은 기간에 만들어내며 전투의 날과 달을 위군으로 빛내어 나갔습니다. 저국 땅 그 어디서나 날마다 시간마다 끊임없는 기적이 창조된 역사적인 백일 전투는 우리 당 제6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기 위한 총돌격전 전인민적인 대진군이었습니다. 중앙의 고상을 받들어 가는 우리 민의 혁명적 기상과 강한 의지가 있어 수산전선에서도 놀라운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한일냉전선의 역량으로 세계가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때에 우리 농업 근로자들은 불리한 자연 조건을 이겨내며 또다시 만풍년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당이 결심하고 진행하는 일손투의 목적은 인민들에게 보다 요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자는 데 있다고 하시며 백일전투기간에 인민을 위한 수많은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일도세우도록 하신 우리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0여 세대의 고층 살림집을 건설해야 하는 장관고리 제1기단의 방대한 공사를 당제 6차 대대전으로 기어이 완공해야 한다고 하시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전체 건설자들을 힘있게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백일전투를 친두 지휘하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석에서도 빙상관 건설 전투 현장을 몸소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험한 건설장의 내부를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빙상관을 명실공히 인민을 위한 건축물로 후융이 일도세우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당에 있어서 혁명과 건설을 잘하여 인민 생활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하시며 친히 인민들에게 안겨줄 당대회 제품 생산을 발기하시고 인민 생활을 적극 지켜세울 때 대한 혁명적 조치를 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직을 용도하신 전투들은 인민을 위한 숭고한 사랑으로 일관돼 있었으니 그 위대한 사랑과 세심한 지도로 하여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제품 생산 과제가 기회를 앞당겨 빛나게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의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충정의 백일전투의 나날 저국당이 이르는 것마다 그 얼마나 눈부신 좋은 변이 일어난 것입니까? 전투기간에 무려 276개의 생산공정의 원격화 자동화가 빛나게 실현되었습니다. 우리 노동계급은 당제 6차 대비를 향하여 달려온 전투의 나날에 현대적인 대형 자동차, 대형 불도제를 비롯한 모든 것을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내며 주체공업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충정의 백일전투를 통하여 당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도의 손길 아래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한 승리자의 긍지를 안고 당제 6차 대회를 뜻깊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주의 기치에 드높이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으로 이끌어온 분열의 업적을 금지 높이 청하한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를 높이 모시고 진행된 당제6차 대회는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여당으로 강나발전시키고 조치의 혁명미역, 사회주의 건설미역 수행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됐음을 금지 높이 청하한 역사적인 대회였습니다. 위대한 우리 당, 위대한 우리 민의 혼연일체 위력을 세계 만방에 떨친 당제 6차 대회를 성대에 경축하는 인민의 환호성, 누리를 진감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를 높이 모시어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승리자의 긍지와 용예를 한껏 떨치는 이 세상 가장 존엄 높은 인민으로 됐음을 실생활 체험을 통하여 절감했습니다. 연대를 이어오며 끊임없는 기적과 자랑찬 위권을 수놓아온 우리 당의 전투 기록 집에는 1988년에 진행된 충종의 200일 전투의 승리가 금문자로 빛나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화국 창건 마흔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200일 전투를 벌일 것을 발기하셨습니다.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구호를 받아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은 당과 수령의 부름 따라 지나온 충정의 전투들 마다에서 승리만을 떨쳐온 자랑찬 전통을 이어 200일 전투에서도 기어이 승리자가 될 굳은 결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거절을 일으켜 나가야 하는 200일 전투는 그 규모에 있어서나 기간에 있어서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대전투였습니다. 현재 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200일 전투를 빛나는 승리로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장군님, 대거절을 일으키자면 모든 사람들이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도로의 고전성 로자, 모두 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 로작에서 제시된 이 혁명적 구호는 전당과 온 사회에 약동하는 숨결을 부어주고 전진의 활력을 더해주었습니다. 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해온 우리 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대로리어 계승해 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대거조 진군에서 안일과 해이, 보수와 침체, 비겁성과 패배주의를 단호히 불살라버리고 혁명과 건설을 계속 앞양해로 이끌어 나가시려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시었습니다. 끓는 전투 현장마다에서 세차게 휘몰아친 사상전의 일대 선통, 위대한 장군님 지켜주신 사상전의 불바람은 200일 전투의 하루하루를 보통의 열흘 백날 맞잡이로 주름잡아 달리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차게 고무초동하며 온 나라를 혁명열 투쟁열로 끌어본지게 했습니다. 우리 당은 사람들 모두가 영웅이 될 것을 요구하며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영웅이 될 수 있다고 하시며 우리 장군님 전투장마다에 마련해 주신 영화 시려 모임, 당과 수령 조국을 위한 길에 충정의 한마음 변함없었던 전세대 영웅들의 고결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영웅이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된 삶으로 되는가를 뜨겁게 새겨주었습니다.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고 항일기격대 나팔수가 되어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위대한 상군님께서는 대거조로 들끓는 온 나라 방방곡곡 전투장들을 찾아주시며 우리민을 영웅적 위군 상조예로 힘있게 고무 격려해 주셨습니다. 나라의 최북단 철광석 생산기지까지 찾으시며 200일 전투의 승리를 위해 파출하신 위대한 상군님의 끝없는 혼신과 로고가 있어 기본건설 부문이 영혼을 쓰며 일어서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더욱 활성화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상군님의 현명한 령도 아래 200일 전투 기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이 빛나게 해결됐으며 나라의 전반적 경제는 튼튼한 과학기술적 도대 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서도 평양을 더욱 웅장화려한 도시로 전전시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도 영웅적 위군이 창조되도록 정력적인 지도를 주신 위대한 상군님, 평양 본영기를 펼쳐가는 대건설 전투장마다에서 대중적 영웅주의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올랐습니다. 세계 굴지의 5월 1일 경기장을 일도 세우는 길에서 만 사람을 경탄시킨 당원 돌격대원들은 대담한 착상과 통이 큰 작전으로 20시간에 한 대씩 조립하던 세양 트라스를 1시간에 한 대씩 조립해내는 놀라운 속도를 창조했으니 200일 전투의 맨 앞장에는 이렇듯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믿어온 당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청년 선의들도 위대한 상군님 몸소 안겨주신 충성의 200일 전투 청년 결사대 깃발을 대우 앞에 휘날리며 200일 전투에 나날 당의 후배대 돌격대로서의 위용을 떨쳤습니다. 한생에 다시 없을 청춘 시절의 자욱자욱을 우리 당 전투 기록집에 력력히 새겨간다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전국 도처의 수많은 청년들이 200일 전투의 승리를 위해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조국의 최북단 심심산골 북부 철길 건설장에 돌격대 배낭을 부서놓은 때로부터 완공의 그날까지 청춘의 힘과 열정을 다 바쳐온 청년 돌격대원들, 믿음과 사랑, 신심과 용맹을 안겨주시고 위군 창조의 길로 이끌어주시고도 어머니 당에 충정을 바친 청년들이 그리도 대견하시어 그들을 감높이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청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온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인 투쟁정신과 투쟁업적은 적극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상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로 하여 200일 전투의 나날 세계를 놀래오는 기적들이 창조될 수 있었습니다. 200일 전투의 승리를 긍지 높이 총화한 전국 영웅 대회,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어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기적의 창조자, 시대의 영웅으로 그 삶을 빛내고 있음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대회. 상군님께서는
200일 정투에서 승리한 그 기세를 조금도 놓침이 없이 연속적인 공격전을 벌려 사위지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일으키도록 하시려 전국 영웅대회의 명의로 새로운 200일 전투를 벌릴 것을 호소하도록 하시었습니다. 200일 전투를 2000일 2만일 전투로 이어가도록 함으로써 우리 혁명이 순간의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졸기차게 전진해 나가도록 하시려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계속 혁명 사상이었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중요대상 건설을 앞당겨 끝내며 인민들의 식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량 생산과 인민소비품 생산에 모를 박는 것, 이것이 새로운 200일 전투의 투쟁 목표였습니다. 새로운 200일 전투의 나날은 위대한 당의 부름 따라 천만군인이 총돌격해 나감으로써 영도자의 도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민의 불패의 위력과 영웅적 기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떨친 격동의 나날이었습니다. 전투에서 전투해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해로, 당이 제시한 계속 혁명 사상을 받들고 온 나라에 승산의 동음 혁명의 북소리 더 높이 올린 장엄한 전투에서 또다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밑에 전당 전군 전민이 산악같이 떨쳐 일어나 맡겨진 과업을 결사관설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맹렬히 벌림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맡겨진 전투과제를 기한전에 넘쳐 수행하며 그 어떤 어려운 목표도 단숨에 점령할 수 있는 튼튼한 동약대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200일 전투를 몸소 진두지휘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방대한 대상건설 전투에서도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습니다.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온군 하나의 도시와 맞먹는 광복거리를 비롯한 수도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평양의 모습은 일신되게 됐으며 전투기간 무려 500여 개의 대상건설이 완공되고 노동당 시대의 대기념비적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게 됐습니다. 당의 령도 따라 승승장구하는 주체조선의 불패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의 나날 외국의 벗들은 조선의 현실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선은 건설을 해도 세계적 수준에서, 축전을 해도 세계적 수준에서 하는 나라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김종일 용도자의 탁월한 용도가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용도자를 모신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 영웅조선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 우리 당의 전투기록집에는 어버이 수령님의 뜻을 받듯이요 강성국가 건설에 웅대한 고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혁명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이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탄생 백돌설 강성국가 건설의 위대한 승리로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 2009년을 경제강국 건설의 역사적 조난의 해로 빛내실 것을 결심하신 위대한 장군님, 멍서 충정의 150일 전투를 발기하시고 이 보람찬 전투회로 전당 전국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었습니다. 전투기간에 점령해야 할 목표를 제시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국 각지에 강력한 당지도 소조들을 파견하시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짜고 들도록 하시었습니다. 혁명의 선풍기 가속기가 되어 대거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현장에서 전투원들과 침식을 함께하며 전투를 지휘해 나간 당 지도서저 성원들, 일꾼들의 어깨 위에 대거조의 운명이 놓여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말씀 세요하는 지성원들,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자신들의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전후 천리마 대거조 시기의 붉은 선동원처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화선식 경제선동을 벌림으로써 150일 전투에 떨쳐나선 모든 전투원들 속에 오늘의 대거조 전투는 곧 수령결성이전임을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전인민적 총결사전을 진두지휘하시며 천만개 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나가신 위대한 장군님,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기어이 강성국가 건설의 조난적 국면을 열어나가자고 하시며 대거조 전투장을 찾고 찾으시어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 그처럼 불편하신 몸이시건만 석수 떨어지는 명량의 깊은 갱막장에도 령도의 자옥을 새기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흥 청년광산을 몸소 찾으시어 영웅광산이라고 불러주신 그 사연, 오늘도 우리 가슴 뜨겁게 울려줍니다. 대화물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한 이들은 모두 영웅이고 애국자라고 하시며 새세기 자력갱생의 선고자, 대거조 시대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었으니 위대한 어버이의 그 사랑, 그 은정 가슴 가슴에 뜨겁게 흘러들어 우리 노동계급은 새로운 비약과 혁신으로 당의 뜻을 받들어 나갔습니다. 한 점의 불꽃을 지펴 온 나라의 려원의 불길로 타오르도록 하시고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시어 그를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용도로 하여 150일 전투에서도 빛나는 성과들이 이룩되게 됐습니다. 김일성 민족의 위대한 정신력, 혁명 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당 앞에 중대한 혁명 임무가 나설 때마다 당과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혁명조가 악량을 일으켜온 일심단결의 그 정신력으로 새로운 혁명적 대거조를 일으키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습니다. 서극의 동해지구에서 서해지구에로, 서해지구에서 다시 북변으로, 불철주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
2009년 150일 전투의 그 기간에도 삼복의 포결과 장마철의 포구석을 개최시며 그 얼마나 많은 단위들을 찾으신 것입니까? 기업사인 피로 푸실 사이 없이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고 또 찾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현지 지도는 실로 역사의 류리 없는 소강도 강행군이었습니다. 영도자는 인민을 위해 끊임없는 혼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고 인민은 영도자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춰 순종을 다해갔으니 이런 위대한 혼연일체로 하여 이 땅 위엔 무수한 기적과 전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150일 전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만 믿고 따르면 그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고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이 세상에 점령 못할 요새가 없으며 강성국가 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150일 전투에서 안양된 천만 군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연이어 100일 전투를 벌여 나가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 자신께서는 150일 전투를 희천발전소 건설장에 대한 현지 지도로 결석 지으려 한다고 내일이면 150일 전투가 끝나게 되는데 연이어 100일 전투를 벌리자고 하시며 희천발전소 건설장에 역사의 저욱 아로새기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희천발전소 건설에서 창조된 속도를 희천속도라고 명명해 주시며 이진군 속도로 100일 전투의 승리를 이룩하도록 명도하시었습니다. 100일 전투는 2009년을 서국 청사의 특기할 변이 나는 해로 빛내기 위한 최후 돌격전이었으며 단창건 65돌씨 되는 다음 해에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고 강성국가 건설의 동의학대를 마련하기 위한 공격전이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서들을 찾으시며 100일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100일 전투가 시작된 이후 60일 동안에만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으신 단위는 무려 30여 개에 달했습니다. 100일 전투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차 강행군을 하신 거리는 지난 10년 동안 열차를 타고 다니신 거리와 같았으니 참으로 장군님께서는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강행군의 낮과 밤을 보내셨습니다. 일꾼들은 내가 지뢰무리하게 강행군을 한다고 말하지만 강성국가 건설 문제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이 땅 위에 수령님께서 바라시던 대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전에는 발편잠을 잘 것 같지 못하다고 하시며 자신께서 강행군을 해야 온 나라가 더 빨리 달려나가게 된다고 하시던 오보의 장군님. 모든 것이 흥하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름 없이 잘 사는 강성국가 건설 이 역사적 위협을 실현하시려 우리 장군님께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시며 소감도 강행군 길에 바치신 천만 로고를 우리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이 나날들을 돌이켜보시며 경의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일꾼들도 알겠지만 2009년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볼핀하신 몸으로 현지 지도를 하실 때였다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강행군 속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으셨다고. 장군님의 애국 혼신의 로고를 우리 인민은 천만 년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졸졸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군님,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걷고 걸으신 그 거룩한 자욱자욱이 150일 전투에 이어 100일 전투의 나날에도 서국 땅 방방곡곡에 역력히 아로새겨졌으니 우리 당의 전투 기록집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 혼신의 전투일지 전선일지였음을 역사는 길이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룰이 없는 애국 혼신의 대장정의 기로에 수많은 선군 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우리 혁명은 비약적으로 높은 발전 단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깐골이 다 바치시어 민족 번영의 만년 토대를 굳건히 마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 불멸할 업적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후손 만대에 길이 전해갈 것입니다. 제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뜻과 염원을 일당의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맞으며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채택하도록 하시고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발표하도록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70일 전투의 소리아 진군에서 말리마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 창출해 나가자고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전선 모든 처서에서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당제 7차 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노력적 선물과 함께 영웅적인 혼신과 눈부신 기적 창조의 페이지들을 새긴 충정의 70일 전투 기록장을 안고 승리의 5월을 떳떳이 맞이하여야 합니다. 정의 70일 전투 기록장을 안고 역사적인 당제 7차 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서려는 그 철석의 맹세, 당중앙을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가려는 그 혁명적 신념, 대거조 진군기로에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도리에 천만 군민이 일심 단결하여 최후 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오늘의 70일 전투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 당 전투 기록집에 빛나게 아로새겨 후세토록 영원히 전해갈 것입니다. 정의의 위로를